네, 자, 일단 제가 현대중공업 주봉을 띄워놓고 있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주봉을 보면서 감상을 해야 돼요, 오늘. 자, 이게 주봉인데, 네, 뭐, 엄청나게 네, 올랐다가, 이게 2011년 4월이니까 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이후로 그냥 뭐, 약 반토막이 났습니다. 반토막이 난 거죠. 이게 55만 원부터 지금 3만 9천 원까지 왔으니까, 반토막이 났습니다. 월봉으로 보시면, 자, 큰 쌍봉, 네, 낙타, 쌍봉 낙타 모습이죠. 역시 55만원에서 네, 딱두 개의 봉우를 찍고 반토막, 반토막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왜 이걸 봤냐? 우리 유현정 기자가 이 조선업 부활은 언제? 야, 조선주 부활의 백골동은 언제 울리나? 이런 아주 상투적인 말이 떠오르네요. 자, 지금 어제 그 직영부에서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, 역시 좀 세계 경기 불황을 조선업도 많이 좀 타는 것 같죠? 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우리나라의 그 선박류 수출액이 28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.2%가 줄었습니다.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 선박 수출이 255억 달러였는데요. 그러니까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0% 감소한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감소폭이 올 하반기 들어서 더욱 커지는 커지고 있다. 모양새입니다. 예. 참 대단합니다. 아무래도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 재정 위기에 우리나라 선박 경기가 직격탄을 야, 맞았다는 게 수치로 반증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죠. 원래 이제 이 조선업황이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 이게 사실은 이제 글로벌한 경기 흐름 이런 것들을 또 가늠해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, 네. 그래서 자, 뭐 선박이 이제 수출 품목 1위였다. 이 얘기를 작년 수출 품목 1위가 선박이었다. 이 얘기를 이상배 기자가 했나, 유현정 기자가 했나 한번 했던 것 같아요. 두번 아, 만에 네. 기자실에서도. 왜냐면 다들 잘 모르잖아요. 네. 네. 근데 역시 올해는 그러면 이제 순위가 좀 처질 것 같죠? 실제로 처졌습니다. 어허, 예. 그 발표를 보면 네. 그 선박이 지난해에는 그 42억 9천만 달러를 수출해서 그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를 누르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 상품에 올랐었는데요. 그 네. 올해는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 기계에 기계까지도, 밀려서 와. 4위로 밀렸습니다. 예, 선박 등의 수출 부진으로 우리나라의 8월 총 수출액도 전년보다 6% 감소했는데요. 그 선박류의 수출 감소액이 무려 14억 7천만 달러라서 그 전체 무역 수지 악화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예, 사실 지난해 수출액이 많았던 건그 2008년 이전에 선박 가격이 고가였을 때 수주한 그때. 것들이 인도됐기 때문인 이유도 있는데요. 올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주한 선박들이 인도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성과가 낮아진 것도 한 원인입니다. 시기적으로 이게 위기가 빵 터진 뒤에 아주 싸게 수주한 네. 배들이 지금 인도되고 있군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뭐 미국, 유럽, 뭐 경기가 요새 중국까지 안 좋다고 하니까 뭐 경기가 좋아야 물동량도 많아지고 선박 수요도 많이 늘어날 텐데 여러 가지 좀그저이 선박 이게 조선업황, 조선업 주변을 보면은 좋은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특히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그 특히 이제 그 해양 플랜트 쪽 이쪽에 좀
잠깐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. 일반 기기가 3위로 치고 올라온 거예요. 근데 이런 추세면 2위까지? 2위는 좀 됐다. 워낙 이제 자동차나 그런 부분이 자동차가 크니까. 반도체. 이제 말씀드린 자동차도 수송 기계라 기계에 포함이 돼요. 포함이 되고 기계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.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섯 가지 기계 중에 일반 기계라는 일반 건설 기계. 기계, 예를 들면 굴삭기라든가 그런 금형 기계 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. 야, 알겠습니다. 우리 이현식 기자가 어느새 이렇게 또 이렇게 굴뚝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깊이 있게 또 알아가고 계시는군요. 자, 마지막으로 이 포스코의 그 계열사들 정리하는 거. 요거 좀 계속 우리 이현정 기자가 이제 기사도 쓰고 뭐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성진지오텍 그 합병시킬 거다 이런 기사도 이제 있었거든요. 오늘 또 조회공시가 떴죠.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? 그러니까 제가 문제는. 한 6월 달 정도에 한번 기사를 쓰고 오늘 또 기사가 나왔는데 그 포스코가 그 계열사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. 70개입니다. 엄청 많죠. 2009년에 이제 그 새로운 정주영 회장이 취임한 이후로 굉장히 20개에서 70개로 단기간에 많이 늘은 거기 때문에 이 계열사를 좀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성진지오텍이라는 회사입니다. 그 플랜트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포스코 플랜텍이라는 또 다른 포스코 내 비슷한 업종과 묶어서 하나의 리딩 컴퍼니를 만들겠다는 그런 보관이고요. 그 외에도 이제 좀 산재돼 있던 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같은 업종을 하나로 묶어서 계열사 숫자를 한 올해 70개에서 한 50개 정도까지 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동종업체끼리 이렇게 묶어서. 그래서 아무래도 포스코라는 그룹이 다시피 그 계열사가 포스코 건설 외에는 큰 계열사가 많이 없는데요. 대우인터 말고는 없는데 이제 뭐 큰 계열사들을 하나하나 키워 나가겠다는 그런 좀 계획인 거죠. 참 포스코에 취직을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는 또 이제 계열사 임원으로도 많이 내려가고 그렇게 하시던데 역시 좀 계열사는 많은 게 좋은 거 아무래도 자리가 더 많으니까요. 그런 친구는 없지 않겠죠. 자, 유현정 기자와 그 조선업황 언제 회복되나 이런 얘기를 주로 해봤는데 조선업황 흐름을 보면은 이제 세계 경기도 내년 뭐 상반기 중순 중반기 정도부터는 조금 회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?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뭐 좀 상저 하저 얘기를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상저 하고였다가 상저 하저로 바뀐다고 하는데 좀 유로존 문제가 어느 정도 지금 진정되는 국면이라 내년 상반기에 좀 진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. 상반기에 알겠습니다. 자, 현대중공업 오늘 한 뭐처럼 한 4% 정도 오르는 것 같은데. 자, 워낙 반토막 나가지고 많이 빠지셨으니까 좀 힘을 냈으면 하는 뭐 주주들의 그 막 열망이 느껴지네요, 그죠? 얼마나 많이 손실을 받겠어요, 진짜 이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.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분들,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봅니다.